안녕하십니까. 오늘 13번째 시간, 봄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걸쳐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또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장 객체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봄이란 거는 줄임말입니다.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의 줄임말이고요. 우리가 13강에서 봄에 대해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브라우저와 관련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객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14강에서는 DOM이라고 DOM이라고 합니다. Document Object겠죠? 그래서 문서와 관련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브라우저와 관련된 객체들 어떤 것이 있는지 윈도우 스크린 로케이션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봄 개요인데요. 자, 봄이란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로 브라우저와 관련된 객체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웹서핑 할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용할 때 웹서핑을 할때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보면 먼저 이렇게 여기 이제 브라우저가 하나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죠. 보면 윈도우 객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윈도우 객체 안에는 로케이션이라는 객체, 히스토리라는 객체, 내비게이터라는 객체, 스크린이라는 객체 이러한 객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러한 객체들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로케이션은 그 주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URL, 링크 주소죠. 하이퍼링크 주소. 그 주소를 뜻하고, 스크린은 이런 화면에 보이는 요쪽, 요런 부분을 갖다 우리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우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거.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라. 그렇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객체 안에는 이런 객체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브라우저 객체, 봄 객체는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리 많이 쓰이는 객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자주 쓰이는 건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14강에서 다룰 DOM, Document, Object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문서를 다이나믹, 웹사이트를 다이나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Document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크롬이 있고 뭐 브라우저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런 그 자바스크립트가 원래 브라우저마다 다 동일하진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모든 브라우저에 대부분이 다 호환이 되지만 약간씩 브라우저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봄 브라우저 객체들도 각 브라우저마다의 약간의 차이식을 보이곤 합니다. 자, 먼저 윈도우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객체는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가 그동안 알아봤던 이걸 조금 키워볼까요? 네. 알럿 경고창을 띄우는 알럿 그 메서드가 있었죠. 이 알럿 메서드도 사실은 윈도우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FM대로 쓰면 윈도우 점 접근자를 써서 윈도우 점 알럿하고 우리가 내용물을 써줘야 되는데요. 윈도우 객체는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제공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해서 그냥 알럿만 적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알럿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 안에 있는 콘솔 객체 안에 있는 로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다가 윈도우를 생략하고 콘솔.log로 간단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가지는 우리가 살펴봤는데 윈도우 오픈이 있어요.
윈도우 오픈은 뭔가를 오픈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인가를 오픈하냐면 첫 번째 있는 매개 변수가 이게 오픈할 윈도우의 URL 주소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겠어요? 새로 열릴 윈도우의 이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옵션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와 세로 사이즈 또는 윈도우의 위치, X값, Y값, 좌표값 등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코드를 한번 보면, 네, 이런 코드죠. 자, alert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window.alert을 써도 되는데, 요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콘솔도 마찬가지고요. 자, window.open은 새로운 브라우저를 여는 건데요. 여기 첫 번째는 링크 주소. 새로 열릴 브라우저에 나타날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새로운 브라우저의 이름입니다. 생략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기 옵션이에요. 그래서 크기라든가 좌표값 등등. 자, 이거를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알럿이 두번 뜨겠죠. 여기에서 알럿 떴고요. 또한번 뜨고 콘솔도 볼까요? 그러면 두 개가 뜬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오픈을 했으면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렸는데 안 열렸죠. 이거는 옵션에 지금 팝업 창을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팝업 창을 다시 허용하고 다시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이 사이즈가 몇이에요? 500에 300인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린 것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lert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콘솔도 디버깅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윈도우 오픈 새로운 창을 열고자 할때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저번에 한번 몇 강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언젠가 한번 요거 w3schools.com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시면 윈도우와 관련된 윈도우 오픈 메서드와 관련된 옵션들이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 많이 쓰이지 않고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창이 열릴 때그 새로운 창에 그 주소창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스테이터스 바를 생성할 건지 말 건지, 리사이즈를 가능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옵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 번씩 한번 찾아보고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윈도우 객체인데요. 윈도우 객체 중에 이제 무브트 어디로 움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거를 조금 앞으로 가져올게요. 자, 새로운 창을 열었는데 이 새로운 창을 열고 나서 이 새로운 창을 갖다가 이렇게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 얘를 이제 새로운 창을 가리키는 녀석이죠, 얘가. 이 변수 new window의 무브트 절대값입니다. 50,50 x 좌표 y 좌표 X 50, Y 50에 위치를 해라. 자, 그리고 폼이 들고 있네요. 여기에 무바이. 무바이는 상대적인 위치예요. 50에 50에 1씩 옆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즉, 좌표값이 51, 51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1000번 반복하니까 계속해서 51, 52, 53, 54, 55 해서 1000번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윈도우가 이동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2는 절대 수치. 500에 600으로 딱 사이즈를 맞춰라. 다음에 리사이즈 바이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크기에서 마이너스 1씩 줄어들어라 라는 명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코드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윈도우를 열었고 그 윈도우 연 것을 변수에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위치를 절대 위치를 정할 수가 있고 상대적인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즈 조정, 절대적인 사이즈, 그다음에 그 상대적인 사이즈를 다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겠죠. 포문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되고요. 다음에 사이즈도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이 웹서핑 하다 보면 방금과 같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런 걸본 적이 있을 건데 그리 많이 본 적은 없으시죠. 그만큼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객체 중에 온로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많이 쓰여요. 자, 온로드가 뭐냐면 실제로 코드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HTML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해서 쓰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 스타일시트 같은 거는 다 HTML도 마찬가지고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서 우리가 그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해서 쓰는 언어들이 있죠. C라든가 아니면 저기 자바스크립트, 자바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바이너리로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로 만든 다음에 저기 삽입 다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스크립트 언어는 인터프린트 언어라고 해서 브라우저 내에 인터프린트 해석기가 있습니다. 그 해석기에다가 어떠한 문서를 딱 던져주면 그 해석기는 위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읽어 나옵니다. 그래서 덕타입 읽고 HTML 읽고 헤드 읽고 타이틀 읽고 그다음에 주석이니까 읽지 않고 스크립트 하나씩 하나씩 읽고 헤더 끝내고 이렇게 바디 읽고 순차적으로 읽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에 window.onload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다음 정도 시간에 배울 텐데요. 학습을 할 텐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냐면 윈도우가 로드 다 되었을 때 실행을 해라. 이 함수를 실행해라고 이 함수 핸들러, 이벤트 핸들러라고 합니다. 이벤트 어쨌든 요거를 실행해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윈도우가 다 로드 됐을 때, 그럼 윈도우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디에 있는 내용이 윈도우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바디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 로드 되고 다 실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콘솔도 찍을 게 있으면 찍고, 이미지도 나타낼 게 있으면 나타내고, 패러그래프 P 태그에 있는 내용도 나타내면 나타내고, 헤더 태그가 있으면 헤더 태그에 있는 내용도 출력할 게 있으면 출력하고, 어쨌든 바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모든 요소를 다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라고 명령을, 이벤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스크립트 언어는 위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헤더를 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딱 오는 순간 얘는 그냥 대기하고 있겠죠. 실행 안 하겠죠. 어디? 바디에서 모든 걸다 실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바디에서 모든 걸다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콘솔 순서가 먼저 얘를 찍고요. 첫 번째 실행, 두 번째 실행, 다음에 바디가 끝났어요. 브라우저가 다 실행됐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 와서 이제 윈도우 온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콘솔로 퍼스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퍼스트 얘가 먼저 스크립트 상으로는 먼저 나왔지만 온 로드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요. 세컨드, 서드 실행 되고 그 다음에 퍼스트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점 온로드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우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시 이벤트 할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것 같은데요. 윈도우 점 온로드는 왜 많이 쓰이고 우리가 빈번히 쓰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웹 문서를 다이나믹하게 만들 때는 이 요소를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요소를 뭐 p 태그, div 태그, 패러그래프 태그, 헤더 태그 뭐 해서 뭐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 요소들을 다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때 바디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 화면에 그려진 상태, 즉 출력이 된 상태에서 스크립트에서 그 객체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뭔가 조작을 하고 해서 다이나믹 요소를 만들어야겠죠. 여기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뜹니다. 참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가 다 로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실행한다 라고 해서 윈도우 점 온로드를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로드, 로드 이벤트 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할때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가 오픈되는 거예요. 요거는 윈도우 오픈되고 위치를 또 정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 스크린 객체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객체는 현재 브라우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 말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있죠. 그 모니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와 관련된 객체이기 때문에 속성 값을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의 해상도라든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여기 스크립트를 보면 오픈 윈도우 사용자가 만든 명시적 함수죠. 오픈 윈도우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첫 번째 URL 던지고 800이라는 숫자, 500이라는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URL과 위드 값과 헤이트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콘솔에다가 위드와 헤이트를 먼저 출력을 하고요. 다음에 레프트라는 변수, 탑이라는 변수, 옵션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스크린 객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스크린 위드 이거는 뭐냐면 이 스크린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모니터의 가로 사이즈, 최대 가로 사이즈를 2로 나눠서 빼기 위드 2를 한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반이겠죠. 반. 요거의 반. 그렇죠? 현재 그 내가 새로 띄우는 창의 크기를 가로, 내가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의 가로 정중앙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세로의 반에서 브라우저의 반을 뺀다. 즉, 중앙, 세로축 중앙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위드, 헤이트, 레프트 이렇게 좋네요. 그리고 오픈, 요거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윈도우 점 오픈이죠. 짧게 줄여서 그냥 오픈으로 씁니다. 오픈하고 URL, New Window, 윈도우의 새로운 윈도우의 이름. 자, 옵트가 나오네요. 이 옵트가 우리가 위에서 열심히 계산한 세로축 중앙과 가로축 중앙, 즉 내가 지금 띄우는 윈도우를 모니터 정중앙에 놓기 위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팝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실험을 쳤는데, 자, 이거 세로축 중앙은 됐는데 가로축 중앙이 안 되죠. 가로축 중앙 원래 이점인데 지금 저는 여기 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를 2개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맞는데 만약에 싱글 모니터라고 하면 정중앙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만약에 내가 랩탑이나 PC 싱글 모니터를 쓰고 있다. 테스트해 보시면 정중앙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크린도 그래서 그리 많이 쓰이진 않아요. 어떠한 그 새로운 창을 갖다가 중앙에 띄우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 자체를 띄우는 거를 우리가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 꼭 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레퍼런스 문서 등을 찾아서 참고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케이션 객체가 나오는데요. 로케이션은 주소와 관련된 객체예요. 브라우저에 내에서 주소, 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검색 사이트로 가라, 아니면 야후 사이트로 가라, 구글 사이트로 가라, 그 주소와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윈도우 점 온로드 어디 브라우저가 이거 다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 주세요라고 나오고요. 자, 추적처를 해놨는데 다 거의 비슷비슷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로케이션이라는 객체의 href라는 이거는 속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주면 요 사이트, 야후 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현재 내가 있는 보고서 있는 사이트가 뭐 구글 사이트다.
근데 location href를 주면 야후 사이트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assign과 replace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맥의 변수로 던져준 URL에 있는 주소로 그대로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setTime 함수 오래간만에 보죠. setTime 함수 뭔가 시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기다 뒤에다 적어주는데요. 3초 뒤에 console log에서 이렇게 로그를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리로드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리로드는 딱 이름만 봐도 뭔지 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이겠죠. 얘네들은 어디로 가라라는 그 화면을 전환해 주는데 얘는 새로 고침입니다. 자, 그러면 setTimeOut은 3초 뒤에 한 번만 실행하고 그 실행문을 종료를 하죠. 더 이상 실행하지 않죠. 하지만 새로 고침했어요. 새로 고침하면 또 다시 읽겠죠. 얘를 전체를. 자, 새로운 페이지니까. 그러면 3초 뒤에 또 실행되고 계속해서 반복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요거는 스크린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냥 화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봄 객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봄 브라우저 객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다지 특별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사용할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요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 나중에 꼭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참고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